압축비가 뭔데? 뭐 2분의? 실린더 체적 나오면 연소실 체적이잖아요. 그러면 연소실 체적이, 연소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압축비는 더 커진다는 얘기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딱 붙고 이 피스톤 헤드에 홈을 파가지고 얘를 뭘로 쓰겠다? 연소실로 쓰겠다는 얘기지. 연소실로. 근데 얘를 연소실로 쓰려면은 연료를 어디에다가 인젝터가 아니라 분사 노즐이죠. 분사 노즐을 달아갖고 연소실에다 직접 분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 직접 분사 실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분사 실식. 직접 분사 실식에서는 이 헤드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방구형, 그 다음에 동그랗게 된 거를 구형,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뭐? 하트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직접 분사 실식에는 이 헤드에 따라서 구형, 방구형, 하트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